네. 요거 체조도 괜찮은데, 원시강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의 필살기 안내를 해드릴게요. 여기 이제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이건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기 이렇게. 학교폭력 예방 교육 퀴즈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퀴즈는 뭐냐면 학교폭력을 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많은 이유가 몰라서입니다. 학교폭력 사안의 50% 이상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학교폭력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저한테 단톡방으로 주신 분들이 지금 한 15분 정도가 저 단톡 아이디로 문자를 주셨는데, 죄송하지만 거기다 선생님 휴대폰 번호를 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진로 지도를 위해서 저는 졸업생들을 다그 카톡친으로 지금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 명이 넘어갔는데, 만 명이 넘어가고서는 전화번호를 꼭 등록을 해야 돼. 그래야만 친구 추가가 돼요. 제가 앞으로 계속 이런 자료들을 보내드릴 텐데, 제가 한 10년 동안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만들어서 애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창체 시간이든지, 아니면 조종래 시간, 저는 종래 안 합니다만, 조회 시간에 같이 풀고. 근데 애들이 이걸 하잖아요. 정말 약속. 학폭 사안이 절반 이상 줄어들어요. 왜? 아, 이게 학교폭력이라는 걸 아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는 엄마가 장애인이에요. 한 다리를 저세요. 근데 그거를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누구네 엄마 장애인이다라고 알려주면 이거는 학교폭력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학교폭력이면서 전과자가 되는 거예요. 고소하면. 무슨 죄일까요? 학교폭력 맞습니다. 김미경 선생님, 송남중학교. 아까 저한테 카톡 보내주신 선생님은 나 있다고 휴대폰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럼 제가 개인정보 유출 아니고 모욕죄는 욕이에요. 욕. 명예훼손 김성주 선생님 정답입니다. 네, 명예훼손입니다. 근데 애들은 이게 사실인데 왜 명예훼손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사실이면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걸 우리들이 빨리 익히고 선생님들이 익히고 교육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근데 이 학기 이제 개학하시면 제가 카톡방 통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10년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선생님만 버전으로 선생님 반에 있었던 사안들 가지고 쫙 그거를 쭉 해설까지 다 있으니까 그걸 문제를 만드셔. 그래서 1시간에 10문제 하면 꼬박 됩니다. 왜 자치 적응 시간 뭐 하려고 그러면 행사 있다 그러고 그래서 넋 놓고 있으면 담임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그 시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이 학교폭력 예방 퀴즈를 해보세요. 하다 보면 점점 선생님하고 눈을 못 맞추는 애들이 나와요. 왜 고개를 점점 숙일까요? 응, 그런지 탄놈들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 문제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하시다가 동시에 선생님은 이 반에 어떤 애들이 문제아구나, 문제인 걸 하겠구나, 이걸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강추. 꼭 하세요.